다음 2장은 선진 해양도시의 그 사례와 그다음에 부산의 위상, 즉 부산의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계 탑 도시의 그 세계 해양 도시를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 부산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세계 해양 도시 분석을 통한 어떤 그런 부산의 정책이라든지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은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산업, 그리고 파란색은 중추기능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구분한 거는 제가 2000년 초부터 부산의 해양수도 정책의 계획에 많이 관여하고 해양수도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동부가 해양수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정책적으로 과제를 만들까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양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먼저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인프라 위에 산업을 육성시키고 산업이 육성하게 되면은 다양스럽게 중추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선진 그 해양도시의 사례를 부산이 만들고 있는 정책과 좀 비교하기 위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색깔별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인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컨테이너 물동량으로는 과거에는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까지는 1위였는데 2010년 정도부터는 중국에서 워낙 많은 전 세계의 그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상해항이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상해항이 1위한 이후부터는 이제 싱가포르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2위로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그 크기는 부산 광역시하고 비슷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2위의 물동량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 작은 나라에서 물동량을 많이 처리하는 이유는 싱가포르는 환적 물동량이 세계 1위 항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싱가포르에서 처리하는 모든 물동량이 한90% 이상이 다 환적 화물입니다. 여기서 환적 화물을 좀더 설명하면은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갈때 바로 이게 직항하는 비행기가 없으면은 큰 공항에 가서 다시 그 작은 비행기로 갈아타는 것처럼 화물도 그 나라까지 가는 그 직항 선박이 없을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항만으로 가는 선박을 이용하고 거기서 다시 내려서 작은 선박으로 환적, 갈아타서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선사에서 모든 항만으로 다 기항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큰 선박들이 정말로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큰 선박들이 작은 항만까지 다 가게 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선박, 지금 뭐한 2만 4천 TEU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2만 TEU가 넘는 큰 선박들은 주로 큰 항만, 그걸 이제 허브포트라고 합니다. 그런 항만을 중심으로 기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허브포트는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환적 물동량의 그 세계 1위 항만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대의 소형품이 벙커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형품이 또 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형품은 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을 소형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에는 어떤 물건들이 쓰일까 궁금할 텐데, 실제 그 용도가 한 3만 5천 호종이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운항을 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교체하고 또 필요한 정비도 하게 됩니다. 운항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품이라든지 또는 배에서 선원들이 먹고 사용하는 것도 다 선용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용품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그 다음에 벙커링.
아까 제가 벙커링은 배에다가 기름을 주유하는 거랬죠. 그래서 그 벙커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가 세계 1위의 환적 물동량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허브 항만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많은 선박들이 대형 선박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선박에 공급하는 선유품 시장도 형성하게 되고 물건을 화물을 컨테이너 화물을 내릴 때 거기서 기름을 주유하기 때문에 벙커링 시장도 형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국제 복합 물류 기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해운 중개업, 중고 선박을 사고 파는 거래업이 싱가포르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큰 도시에 보면은 중고차를 파는 거래업이 많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싱가포르에는 그런 중고 선박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업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발전할까요? 금융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 본부가 싱가포르에는 많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80년도 초부터 싱가포르는 리컨유 총리 때 항만과 해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만을 건설하고 그리고 각 나라의 아시아의 선사, 허브라든지 헤드쿼터가 오게 되면은 각종 세금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그런 아시아 본부를 입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초기에 그각 선사, 글로벌 선사라든지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의 어떤 본부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입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FPSO, 바다에서 가스를 시추하고 정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관합니다. 바다에서 그런 시설이 FPSO 및 그다음에 제곱 리그, 바다에서 가스나 원유를 시추하는 그런 장비가 해양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개조하는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전 세계 해양 플랜트 건조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다 대한민국 조선소인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우조선 해양에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싱가포르는 그런 신조보다는 개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조는 신조하게 되면은 그 만드는 시간이 2년에서 한 4, 5년이 걸리는데 개조하게 되면은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그런 틈새 시장을 이용하고 또 싱가포르 위치가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근처에 있다 보니까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개조 시장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조 시장이 발전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관련된 기자재, 기업도 대부분 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그런 제조업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는 항만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의 선박 금융 허브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고 선박을 거래할 때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제곱 리그라든지 FPSO 같은 해양 플랜트를 개조할 때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선주가 모두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런 금융기관이 당연히 금융에 발생되는 그런 현물이 도는 그런 시장 근처에 있겠죠. 해서 선박 금융의 허브로 발전하게 됩니다. 해서 실제로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면은 아시아에서의 그 선박 해양 금융은 싱가포르가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세계 석유 제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세계 원유를 거래하는 곳과는 휴스턴, 그리고 두바이, 그리고 런던의 북해산 브렌트, 이렇게 런던, 이렇게 세 군데서 원유 시장이 거래되고, 싱가포르에서는 세계 석유 제품 시장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원유를 수입한 각 정유사들이 원유를 정제해서 다양한 종류의 석유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석유 제품을 자국에서 팔거나 해외로 수출하고 남은 제품은 모두 다 싱가포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각종 판매되고 남은 석유 제품을 보관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매일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에서 쓰이는 기름, 아까 제가 2020년 전까지는 다 벙커 CU가 사용됐다고 했는데, 그런 벙커 CU 그림이, 벙커 CU 가격이 싱가포르가 가장 낮게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에서는 전 세계 석유 제품이 다 모였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 제품 거래 시장이 발전하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금융산업이 현물이 거래되니까 그 석유 제품 시장을 거래하는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아시아 크루즈 허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니는 크루즈는 모두 싱가포르가 모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허브가 됐다는 것은 해양 관광 산업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싱가포르 가서 크루즈를 한번 꼭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싱가포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수산 쪽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싱가포르의 그 산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있겠지만 먼저 그 싱가포르의 그 선박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싱가포르는 선박 쪽의 그 고부가치 창출을 위해서 그 산업 구조가 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선박 수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의 그 주변국에서의 싼 인건비를 통한 선박 수리에서 시작해서 선박 건조, 그리고 선박 개조, 그리고 선박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 플랜트의 개조, 그리고 리고 건조로 발전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싱가포르는 과거에는 제조 분야가 거의 많이 없었다고 없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약 20%에 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싱가포르 각 산업의 구조는 오른쪽 표를 그 파이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물류 허브인 로테르담 항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르담은 항만, 공항, 철도, 강을 운송하는 운하, 도로 등 물류 인프라에 적극적인 투자로 유럽 지역의 복합 물류 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즉, 로테르담은 항에다가 화물을 하역하게 되면은 로테르담 항에서 철도를 통해서 유럽 전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도로를 통해서 전 지역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부산항과는 달리 운하까지 발전돼서 운하를 통해서 전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르담은 화물 처리에서도 부산항과는 달리 컨테이너, 오일, 케미컬 등 다양한 화물을 취급해서 항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컨테이너 화물만 취급하는데 그리고 화물이라든지 석유화학은 울산에서 처리하지만 로테르담항은 그걸 전부 다 로테르담항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부두가 있고 석유화학도 하는 그런 항만도 같이 모두 취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항만의 부가가치는 물동량은 부산항이 훨씬 많지만 항만의 그 부가가치는 그 로테르담이 훨씬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운하 개발, 그다음에 주거하고 친소 공간,
확보를 통해서 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 항만은 그 토목이라든지 건설 기술이 발전이 덜 돼서 강 안쪽에다 주로 이렇게 설치되고 건설되다가 기술이 개발되면서 강 하구에서 이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강 안에 있던 이제 항만 시설들에 대해서 친소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부산의 경우에서도 이제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트레담은 항만을 통해서 물동량 처리는 세계 한 10위권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벙커링, 선형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물류 분야에서는 유럽의 그 게이트웨이로 글로벌 기업이 약 3,600개 입지해 있으며, 유럽의 선박 수리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이 세계적인 액체 화물 기지를 가지고 있어 유럽의 선박 벙커링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즉, 선박들이 유럽에서 출발할 때는 로테르담항에서 기름을 다 넣고, 그리고 아시아를 통해 오다가 싱가포르를 거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름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항에 와서 부산항에서 다시 싱가포르 갈 때는 싱가포르 갈 지역에서의 그 기름만 넣고 나머지 싱가포르에서 유럽으로 가는 전체 기름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박들이 기름을 넣는 벙커링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첫 번째가 싱가포르, 두 번째가 로테르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신흥 해양도시인 상하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는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무역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상하이는 최근에는 이제 그 무역 도시에서 해양 산업 도시, 해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매우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30만 톤에 이르는 FPSO, 엄청나게 큰 해양 그 바다에서 석유라든지 가스를 채취하고 정제하고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시추선 개발,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산업기지 조성 등을 통해서 해양 플랜트 산업을 크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과거에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우주 산업에 대해 경쟁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우주 산업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처럼 2010년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바다 속 깊이 해저 산업으로 누가 더 많이 그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장비를 만드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잠수정 경쟁을 했는데 그 결과 중국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더 깊이 해저 8,000m, 9,000m 밑에까지 무인 잠수정 그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동해대교, 여기서 말하는 동해대교는 뭐냐면은 중국 상해 항도 역시 강 하구에다가 항만을 만들다가 더큰 선박이 운항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깊어야 되기 때문에 육상에서 30km 떨어진 양산 심성이라는 섬에다가 큰 항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양산 심성까지 연결하는 그 다리가 동해대교인데, 동해대교 근처에다가 해상 풍력단지를 개발하고 상해항 근처에다가 조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심수항에는 두 개의 섬을 매립해서 항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배후 지역에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 부지가 없다 보니까 동해대교를 통해서 30km 이후 지은 육성에다가 루차오 신도시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주, 비즈니스 빌딩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항만 배후 도시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 지역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테슬라 자동차도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는 세계 해양의 그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양 인프라, 산업, 중추기능에 같은 좀 이게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항만에서는 상해양이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1위입니다. 과거에는 2010년 전까지는 싱가포르가 세계 물동량 1위였는데 중국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이 워낙 많고 그리고 아까 상해항 인근에 루차오 신도시 등 다양한 산업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입주하다 보니까 물동량이 세계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해운 쪽에서는 상하이 항운 교육소를 만들어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가는 운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운임 발표를 주로 런던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상해에서 2010년 이후에 항운 교육소를 만든 이후부터는 아시아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발생하는 운임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와 같은 해운 정보를 2010년 초반부터 그 해운거래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해처럼 이렇게 운임을 발표하고 전 세계 해운 시장의 중요한 지표로 떠오를 만큼 아직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상해처럼 경쟁할 수 있는 해운거래정보센터 아니면은 해운거래소를 설립을 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운임이라든지 선박의 그 거래를 지표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전 세계 선박 건조 물량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은 선박을 만드는 조선 산업은 유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시장이 일본으로 왔고,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고, 2015년 이후부터는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해서 전 세계 조선 신조 시장의 그 순위를 2015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이 1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올해는 대한민국이 그 1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및 해양플랜트 산업의 그 세계의 중심 휴스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실제 그 미국 전체에서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01년 휴스턴 아래쪽에 유전이 발견된 이후부터 그리고 1914년 휴스턴 10채널 완공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일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휴스턴 자체가 중남미에서 발생되는 많은 그 석유 유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원유라든지 가스, 다양한 그런 자원의 거래 시장으로 이렇게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휴스턴 자체에도 항만이기 때문에 해양 도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유 거래, 가스 자원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50년 전인 1969년에 해양 플랜트 기술 박람회인 OTC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OTC는 세계 해양 플랜트 기술 시장의 그 중심으로서 그 해양 플랜트 원유라든지 가스를 채취하는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박람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그 CES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양 플랜트 관련 제조업이 OTC의 그 부스 하나를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전 세계에서 해양 플랜트 기자재를 만들거나 해양 플랜트로 하고 관련된 기업들은 OTC에 참가하고 싶으나 거기에 그 공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부스 하나 얻기가 매우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이 OTC 해양 플랜트 박람회가 얼마나 벽이 높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술이 그리고 그 해안 플랜트의 중심이 휴스턴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 이후 파나마 운하 확장 이후 휴스턴은 미국 중남부의 그 물류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 이전까지는 파나마 운하의 그 폭이 작아서 대형 선박이 운항을 할 수가 없었는데 2016년 이후부터는 15,000 TEU 선박도 운항을 할수 있게 되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부까지 그리고 물류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항만은 세계 오일 교육의 그 중심 기능을 하고 있고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산업에서는 약 36개의 석유 개발 및 시추 기업이 입지해서 세계 제1의 해양 플랜트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6개의 그 기업이 전 세계에서 표준지 500대 기업에 드는 기업으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화학 분야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 5천여 개가 입지하고 세계 최대의 석유 화학 단지로 발전하였습니다. 해양 자원 쪽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등 세계 에너지의 그 수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싱가포르의 면적이 부산의 면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부산이 동북아 해양 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많이 벤칭하고 싱가포르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부산의 해양 산업을 1대1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7위, 환적 물동량 세계 2위로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동량은 상이항이라든지 닝보항이라든지 청도항이라든지 천진항이라든지 분항보다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거나 경쟁력이 높은 항만이 많이 있지만 환적 화물은 부산항이 상이항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신항 배후단지에 약 60여 개의 그 물류업체가 즉 물류센터가 입주해서 항만과 물류 분야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의 경우에는 선박 관리업이라든지 소형품, 해운 거래소 등을 육성하는 걸 준비 중에 있고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는 조선소 자체가 부산에 있는 게 아니고 큰 조선소는 울산이라든지 거제도 약 거리로는 한 50km, 시간으로는 1시간 반 이내에 있고 다만 부산에 있는 녹산 국가 산업단지에는 이런 조선 산업이라든지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에 쓰이는 기자재를 만드는 제조업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가 많이 입지해 있고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지, 2대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를 제외한 부산이 무년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 설립되어서 해양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선박을 만들 때 선박을 건조하는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진해운이 파산되고 나서 대한민국에는 HMM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3조 5천억 원을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인 2만 4천 TEU짜리 12척과 그리고 1만 5천 TEU짜리 8척, 총 20척을 만들어서 HMM에게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 현대상선인 HMM에서 이 배를 빌려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서 선박 운임 가격이 3배에서 5배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그 배를
건조한 가격에 어떤 그 비용이 벌써 다 갚았고, 그 대한민국의 그 해운업이 크게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전에 이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한국의 그 해운업은 크게 위축되었을 거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수산업은 잘 발달되어지 않았으나 부산은 감천항과 남항 지역에 수출입 수산물 처리량이 전국에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입 수산물은 다 부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동 러시아라든지 남태평양, 태평양에서 잡아오는 참치라든지 다양한 수산물은 부산항을 거쳐 냉동 창고를 거쳐서 국내로 유통되거나 또는 부산항을 거쳐서 제3국으로 가공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천항이라든지 남항 지역에 수산물 냉동 창고가 많이 입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싱가포르하고 부산항의 그런 해양 산업을 비교할 때 항만이라든지 물류 부자는 싱가포르하고 비슷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싱가포르를 이기는 것은 수산 쪽은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이렇게 앞서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거를 좀 이렇게 경쟁 우위를 함께 지표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표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싱가포르하고 비교할 때 항만 물류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모두 경쟁력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이 부산이고 빨간색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의 그 입지가 보면은 항만 물류만이 조금 이게 그 우측 일사분면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싱가포르의 그 해양산업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은 금융이라든지 물류, 관광에서의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만과 공항의 그 효율성으로 속도와 비용 경쟁력이 매우 높고 자유무역항을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하고 비교할 때 부산이 왜 그럼 싱가포르처럼 이게 되지 못했던 장애 요인을 살펴보면은 부산은 항만 물류 부분만 동북아 지역에서의 가치 사슬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항공 물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돼서 2030년을 목표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그 해양산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중국이 2000년 초부터 해양산업 총조사를 했고, 거기에 부산시는 2010년 초반부터 부산 지역 전체에 대한 그런 해양산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데이터만 제가 이렇게 빼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라든지 종사자 수는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매출액은 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부산 지역에 있는 해양산업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영세하거나 또는 지역 업체입니다. 그리고 국가라든지 지방정부의 어떤 그런 다른 산업과 같이 육성 정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생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영세해서 그런 이유로 업체 수는 많아지고 있으나 실제 매출액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 부자는 그 전국에서 35.5%로서 약한 3분의 1이 부산 쪽에서 그런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표는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항의 처리 물동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부산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만이고 지금도 가장 큰 항만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항만이 부산항이 가장 컸기 때문에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과거에는 90% 이상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부산항뿐만 아니라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 울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과거 국내 90% 이상에서 지금은 7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물동량 중에서 환적 화물은 51%, 지금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한 52%로 국내 수출입 화물보다 환적 화물, 그러니까 제3국에서 부산항을 거쳐 다시 제3국으로 나가는 환적 화물의 물동량이 이제 절반을 넘어서 수출입 화물의 그 비중보다 더 높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만과 관련된 그런 산업의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관리 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주를 대신해서 선박을 관리해주고 수리, 선원을 채용하고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고 다양한 그런 선박을 관리하는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업종의 66%,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부산 지역에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유품 산업은 69%가 부산에 입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 취급업, 화물을 하역하고 운송하고 하는 그런 모든 업종을 화물 취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런 게한 50%가 부산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부산은 대한민국의 항만 물류, 해운 쪽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큰 많은 업종이 부산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라든지 큰 기업의 본사는 다 서울에 있어서 실제로 그 사업장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부가치나 매출은 다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관련 전문 인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과거부터 한국해양대와 그리고 수산을 중심으로 된 부경대 두 개의 국립대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 대학이라든지 석박사에 이르는 대학원의 인력, 그리고 그런 인력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정부에서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양과 관련된 해양과학기술원 전문위원회든지 한국해양성개발원 이런 연구기관까지 부산에 이전되어서 해양 관련 전문 인력은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입지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그런 해양 산업 상황에 대해서 좀더 이제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국내에서 해양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최고의 그 자산을 다 골고루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국내 제1의 해운 항만 산업이 입지해 있고, 그리고 국내 최대의 수산업 전진 기지입니다. 한국 해양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해양관광, 해양 관련 그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과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등 해양 관련 특성화 대학이 입지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그런 R&D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전문 인력과 R&D 대학이 있는 곳은 중국의 청도, 그리고 유럽의 한두 곳을 제외하면 거의 한 세계에서 4위, 5위 안에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해양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 도시 내에 7개의 그 해수욕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전 세계
해수욕장을 가진 그런 대도시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도시 안에는 해수욕장이니까 도시 비치가 없고 좀 외곽으로 나가야 있지만, 부산은 정말 부산 시내에 입지한 해수욕장이 5개가 있고, 좀 외곽에 나가면 2개에서 전체 7개의 그 해수욕장이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그 해안 관광의 어떤 그런 자연 특성을 잘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요트라든지 계류할 수 있는 그런 마리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부산에서의 그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서는 크게 항만 인프라, 해양산업, 중추 기능을 대해서 부산의 상황과 그리고 선진 해양도시의 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은, 부산은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계적 항만 시설을 갖추어서 컨테이너 물동량 수위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수산물에 대한 수출입, 보관 능력 1위, 그리고 국내 최대 해수욕장 및 마리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해안과 관련된 인프라는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산업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는 녹산 국가 산업단지에 거제도라든지 울산에 있는 그런 조선소에 공급하기 위한 조선 및 해양기자재 기업들이 많이 입지해 있고, 국내적으로는 해양산업사업체가 부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입지해 있으나, 대기업 및 본사는 서울에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산업의 그 파이가 해양 인프라보다는 좀 이게 사이즈가 작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추기능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세계 2위의 환적 항만으로서 그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관련 공공기관 이전으로 통해서, 그다음에 해안 관련 대학 입지로 세계적 수준의 그 교육 및 연구기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와 같이 부산은 현재 인프라는 잘 발달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해양 산업이라든지 중추 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산이 동북아 해양 수도로 실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해양 산업 육성과 중추 기능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에 좀더 힘을 좀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해양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였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전문 법원을 설립해서 해양 관련 법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 회사 전문 법원은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부산시에서 2015년 정도부터 계속 회사 전문 법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한 7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립이 안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양도시 경쟁력 분석으로, 세계 주요 해양도시의 경쟁력을 해양 관련 인프라라든지 산업, 중추기능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유럽 지역에는 로테르담, 함부르크, 런던. 아시겠지만 런던은 과거에 전 세계의 가장 발달된 해양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항만의 기능이 좀 축소됨으로써 그 기능을 로테르담에 좀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은 해양 금융이라든지 회사 법률은 아직까지 세계에서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는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항만으로서 그 로테르담과 경쟁하는 그런 항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닝보, 부산이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LA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양도시를 크게 인프라, 그다음에 산업, 중추기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그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산은
인프라의 경쟁력은 높은 반면에 중추 기능이라든지 산업 경쟁력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100점이 그 가운데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로테르담에 비해서 부산의 그 100점을 기준점으로 했대 부산은 92점, 93.7점으로 그래도 많이 그래도 100점에 가깝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이라든지 중추기능 부분은 싱가포르, 런던, 뭐 상하이 등과 비교했을 때 100점에 좀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3개 정도로만 이렇게 표시되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점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장에서 설명한 같이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면 해양 관련 중추기능과 해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세계적인 해양 관련 컨설팅사인 노르웨이 그 매논 컨설팅 회사에서는 2년마다 전 세계 해양 도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올해 최근에 2월 달에 그 발표되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발표되어야 되는데 이게 1년 연기돼서 올해 2월에 발표됐었는데 부산의 성적을 살펴보면은 2019년에는 세계 10위에서 올해 2022년에는 그 11위로 한 단계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그 항목을 살펴보면은 2019년에는 해운 관련 기술과 항만 물류 서비스가 각각 4위 및 7위로 상위로 평가되었으나 올해는 해운 관련 기술은 과거 그 4위에서 3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좀 이상하지만 항만 물류 관련 서비스가 2019년에는 7위에서 2022년에는 32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항만 물류 전문가로서 이게 항만 물류 서비스 부분이 3년 사이에 7위에서 32위로 좀 떨어진 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평가 지표라든지 뭐가 좀 부분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해운 산업 집중도라든지 해운 금융 및 회사 법률, 그다음에 해양 도시로서의 경쟁력과 매력도 모두 크게 떨어져서 해양 관련 산업과 중추기능이 다른 해양 도시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1위는 싱가포르고요. 2위는 로테르담, 3위는 런던, 4위는 상하이, 5위가 도쿄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산업과 중추기능 강화가 외부 평가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항만의 그 부가가치를 평가한 그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 확보 및 세계 2대 환적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과 중추기능의 그 한계로 세계 선진 항만 대비 그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 지역의 그 대학에서 평가한 결과를 사례로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싱가포르 항과 상하이 항은 부산 항보다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많아서 항만에서의 부가가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로테르담 항만 같은 경우는 부산항보다 처리하는 물동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의 그두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해양 산업 및 항만 관련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작게는 적어도 지금 비용적으로 분석해보면은 한 3배에서
크게는 뭐 5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항만의 어떤 그런 물동량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있는 영역별 부가가치에서도 부산항은 싱가포르, 로테르담, 상하이보다 항만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최근 부산시에서는 부산항, 항만 관련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였고 이 계획 수립은 제가 다니는 연구원과 한국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항만 관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관리업, 선박구비업, 선용품, 항만 용역업 등 다양한 과거의 중앙정부 정책이라든지 부산시 해운항만 정책은 하역업 쪽에 많이 초점을 두었으나 이제 항만과 관련된 부가치를 좀더 창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게 된 이제 그 육성 계획이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 저희가 싱가포르나 로테르담이나 다른 선진 항만보다 부가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그 해양도시 경쟁력 분석을 통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해양도시 경쟁력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항만, 물류, 해양 분야에서의 그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와 같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항만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추기능 측면에서는 문화 및 관광 등 글로벌 매력 제고가 요구되고 특히 그 중추기능의 가장 핵심인 해양금융산업의 그 발전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회사 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한 회사 전문 법원 설립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최근에 그 한국에서는 그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산에서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북항 지역에 추진하고 있어서 2030년에 세계 박람회 개최가 내년 말에 확정이 된다면은 부산항의 중심인 북항 지역은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항만 재개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곳은 부산 신항이 2006년에 생기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물동량을 대부분 다 여기 북항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박이 대형화되고 항만 사이즈가 더 확장이 될수 있는, 돼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부딪히면서 부산 신항이 개발되었고 2006년부터는 부산 신항이 개항하고 운영되면서 지금은 부산항의 물동량이 부산 신항에서 약 70%를 처리하게 되고 북항에서는 3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산 북항 구항만의 이제 그 재개발 지역에다가 2030 세계 박람회를 지금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산에서 2030 세계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금융 분야에서는 5년 전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 설립되면서 선박 투자 관련 해양 금융이 일부 개선되고 부산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아테네 등과 같이 세계적인 해양 금융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그 해양 관련 금융기관만 있지 외국계 금융기관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벙커링, 선박 급유를 활용해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싱가포르에 입주하게 유인을 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선박 해조, 선박 수리, 선박 건조, 선박 매매, 해운 거래까지 확정해서 지금은 석유 제품 시장까지 형성해서 세계적인 해양 금융기관은 모두 싱가포르에 입주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서 해양금융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한 단계 한 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항만 배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기존 전통 해양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부산에서의 그 해양 전통 산업은 해운, 항만, 물류 몇 가지를 얘기했었고, 그 산업에 대한 고도화 분야, 그리고 해양 신산업 분야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에서 고도화, 그리고 해양 신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이 실현이 된다면은 오히려 배후 산업단지에서의 많은 부가가치와 그리고 항만이라든지 해운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신항 근처의 그 노후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 산업단지 및 첨단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부산항 인근에 200만 평의 그 녹산 국가 산업단지가 30년 전에 조성이 돼서 지금은 이제 많이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노후화된 국가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단지로 재개발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핵심 기술을 도입해서 첨단 산업 기지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에 부산 신항 아래에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하게 되면은 항공산업과 항공 운송을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과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기기가 되겠죠. 그런 첨단 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국 기존의 그 전통 해양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기술을 연계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